아까는 지금 수축을 했잖아요. 네. 이제 이완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. 펌프짓을 하듯 수축과 이완은 더 슬림한 효과를 내게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세 번째 하는 거는 근육 기지개 동작입니다. 근육 기지개 동작입니다. 근육 기지개. 네. 기지개 저희가 이렇게 하시잖아요. 이렇게. 일부 쉬는 것 같다. 일부 쉬는 것 같다. 근데 이거를 더 큰 범위로 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최고 범위로 하는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일단 옆에서 한번 보고,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볼게요. 자, 몸을 일단 최대한 웅크리세요. 자, 웅크려야지 또 크게 쫙 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때는 뒤꿈치를 조금 내리면 좋아요. 내려서 이 발바닥을 밀어서 푸시업. 푸시업에서 몸을 쭉 끌어오는 거죠. 땅에서부터 하늘 연결. 땅과 하늘 연결하는 거죠. 쭉. 쭉. 사실 이게 현대무용 동작이긴 하는데 예. 여기서 이 뒷근육을 펴서, 뒷 척추를 펴서 쭉 팔을 뻗어서 가는 것처럼 쭉 하는 거를 10초 정도 해보시면 돼요. 쭉. 이때 유의할 점은 뒤로 쉬면 안 돼요.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. 위로. 네. 위에서 뭔가 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쭉. 뒤꿈치를 체크해보시는 거예요. 쭉 기지개 하듯이. 근데 팔이 이렇게 나가면 삐뚤어지거든요. 네. 정확하게 팔을 일자로 놓고 그다음에 가져오실 때 호흡을 내쉬면서 후 쉬면서 이렇게 와서 천천히 말아. 이때 고개를 천천히 다운하셔야 돼요. 이 동작은 현대무용에서 나왔고 제가 현대무용 전공을 하긴 했거든요. 약간 무용하신 거 같아요. 진짜 무용하신 거 같아요. 다시 뿌리를 쭉 뽑아서 여기 척추부터 여기 허리부터 예, 골반까지 해서 쭉 뽑아가지고 그래서 쭉 올려. 이거를 몇 번을 할까요? 10초. 10초씩 10회는 하셔야 할것 같아요. 예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또 100초. 근육 기지개 운동을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근육 기지개 자세는 잘 서야 돼요. 잘 서서. 왜냐면 서서 기지개를 피니까. 근데 이렇게 피면 이렇게 벌어지죠. 그리고 안쪽으로 하면 또 너무 좁아요. 그러니까 이 골반 밑에 골반에서 벌어지지 않는 축을 지키는 선을 잡고 그대로 내려갑니다. 그냥 심플하게. 그다음에 발바닥이 닿자마자 빨리 올라와서 쭉 스트레칭. 전체를 쭉 이완하는 동작입니다. 10초씩. 다시 한 번 더 쭉 내려서 예. 발바닥을 잘 디디는 게 중심을 디뎌서 그 쭉 펴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예. 자, 근육 기지개였습니다. 네. 예쁘다. 예.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